그래서 개포주공 5단지 지난번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 좀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개포동에 있거든요. 개포동에 있어서 여기죠. 그래서 개포동역으로는 도보 접근이 바로 가능한 곳이고 입주 연도는 1983년도 그 세대수는 한 900세대가 넘어서니까 다 지었을 때는 이제 보시면은 1000세대가 넘죠. 1300세대 정도 되는 단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형 구성은 뭐 현재 이제 뭐 그렇게 작은 평형으로만 구성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용적률만 봤을 때는 151%라서 상당히 수익성이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사업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2020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됐는데, 23년도에 바로 사업 시행 인가가 되고, 이번에 이제 시공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지어지면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요즘 트렌드는 뭐 이렇게 이제 둘러싸고 가운데 이런 이제 그 공개공지 형태의 어떤 정원을 마련해 두는 이런 형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총 세대수는 1279세대고, 이 중에 이제 임대주택은 한 1145세대 정도 공급이 된다라고 봤을 때, 이 조합원 분양 제외하고 나면은 한 뭐 100세대에서 200세대 정도 이렇게 일반 분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방배동 그 청약 경쟁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에 어떤 일반 분양 세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방배동은 심지어 그 세대수가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었죠. 근데 이제 보통 강남에서 일반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100세대, 200세대 나오거든요. 그럼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이제 조합원들이 좋은 동호수를 다 가져가고 좋은 평형대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30평대는 잘 나오지도 않고 대부분이 이제 저층 단지들. 그리고 이제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무상으로. 그래서 이제 안에 뭐 가구 구성이라던가 뭐 확장비를 뭐 무료로 해준다거나,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것들을 뭐 설치를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이제 일반 분양부는 그런 혜택들이 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조합원 아파트가 사실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약을 생각하셨을 때 이제 쉽게 이제 내가 청약 가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이제 강남의 단지들 청약 노리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저평가 되어 있는 조합원 입주권 매수를 하시면 좀 비교적 쉽게 이제 재건 그 주요 입지의 강남 단지들을 이제 단지들을 매수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포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기다리기는 해야겠지만, 이게 나중에 일반 분양세대로 한 100세대, 200세대 이렇게 나오면 청약 가점이 웬만큼 높지 않고서는 이게 당첨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평형이나 동호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그 내 집 마련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그 개포주공 5단지와 같은 아파트 눈여겨보셨다가 입주권 매수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다 지어지고 나면은 용적률을 거의 300% 다 풀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건폐율은 22% 정도라서 뭐 그렇게 좁지 않아요. 동강 간격이.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개포동역 도보 역세권 단지고요. 이 주변에 뭐 그 장점은 학군이 굉장히 잘 형성돼 있고 대치동 학원과 접근이 편리하다라는 점이겠죠. 그리고 이제 공원 같은 것들도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뭐 입지는 사실 살기는 너무 편하죠.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그래서 개포주공 5단지 뭐 투자 수익을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이 조합원 분양가 30평대 가장 많이 원하시니까 보시면은 21억 7천 정도 그 잡혀 있거든요. 그 뭐 공사비 좀 올라가고 하면은 거의 이제 그 지금 30평대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추가 분담금 없이 그냥 30평대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매물 시세가 한 27억에서 30억 정도 돼요. 그러면은 내가 30평대 새 아파트를 그냥 그 27억에서 30억에 사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추가 분담금 거의 발생 안 하는 단지니까 같은 평형으로 이동했을 때. 그럼 주변에 보시면은 바로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단지가 있죠. 그래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그리고 DH 아너힐스 보시면 되는데, 가격을 보니까 이제 실거래로 보면 한 32억, 33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렇게 보셨을 때는 아직 시세 차익을 좀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청약에 나왔을 때는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미리 입주권을 좀 매수를 하셔서 좀 시간을 묻어두는 것도 가능한 단지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공사 선정했다, 여기 지금 제안했다라는 기사가 이제 나왔고, 이제 최근에 선정을 마쳤어요. 31일에 선정을 마쳐가지고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개포 서밋 187, 그 서밋 브랜드가 이제 그 하이엔드 브랜드잖아요. 대우건설에서도. 그래서 이게 서밋으로 제안을 해서 이제 짓겠다라고 한 거죠.
마찬가지로 2회 유찰이 돼서 이제 수익 계약으로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근으로 오시면은 개포, 도곡 개포 한신 아파트라고 있어요. 이름이 길죠. 그래서 개포 한신 아파트가 명칭인데 이제 도곡동에 있다라고 해서 앞에 도곡을 또 붙여서 불러요. 매봉역 역세권 단지죠. 그리고 입주 연도는 이제 아까 보셨던 개포주공 5단지랑 비슷해요. 1985년도에 입주한 곳이고 지금 세대수는 62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여기죠. 여기 일대가 다 지금 뭐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전부 다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이제 새 아파트로 탈바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평형 구성도 뭐 비슷해요. 그 개포주공 5단지랑 그래서 그렇게 작진 않고요. 뭐 20, 30평대로 구성이 돼 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대형평 수는 없죠. 그리고 용적률도 좋아요. 145% 정도. 그리고 역세권 단지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2017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됐고 22년도에 사업 시행 인가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시공사 선정을 했거든요. 위치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어지면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조감도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제가 볼 때 굉장히 멋지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죠. 세대수는 800세대 정도 되고 그중에 임대주택이 한 111세대 정도 되니까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일반 분양 세대 거의 안 나와요. 그 몇십 세대 나오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뭐 이런 아파트 일반 분양 노리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용적률은 지금 계획으로는 262%. 아무래도 이제 산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아주 높게 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18%면은 이 건폐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동강 간격이 좀 넓으면 쾌적하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20% 기준으로 해서 낮으면 굉장히 좀 동강 간격이 넓게 느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폐율 보시면은, 이제 상당히 좀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동간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사생활 그 침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간혹 이제 아파트들 보다 보면은 새로 신축했을 때 건폐율 막 40% 넘게 나오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가서 이제 눈으로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아파트 앞에 바로 이제 아파트가 있네. 뭐 그런 이제 느낌에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죠. 이 교통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봉역 초역세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한정거장만 가진 또 도곡역이기 때문에 도곡역에서 이제 다른 곳들로 이제 접근이 좀 용이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여기도 이제 학군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좋은 곳이죠. 그래서 숙명여중, 숙명여고 이렇게 이제 그 8학군이라고 부르는 곳들이 주변에 다 포진이 되어 있고요. 또 대치동 학원과 접근이 굉장히 좋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라던가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은 양재천이나 매봉산 같은 곳들 그 자연 경관이 좀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하나 트렌드는 한강뷰도 좋지만 주변 습세권 단지들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 양재천도 보이고 또 매봉산도 또 이 둘레길 같은 것도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예, 주변에 이제 주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입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투자 수익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가 지금 조합원 분양가 이건 추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내려갈 수도 있고 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략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 예상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뭐 그 30평대 분양을 받는다 한 18억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매물 시세를 보면은 28억에서 3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예상 권리가액으로 보면은 원래 이제 30평대에서 30평대 이동하면 지금 한 4억 정도 환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추가 분담금 없이 이제 뭐 그 입주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현재 매물 시세를 보시면은 한 27억 정도 최근에 이제 실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2, 3억 이제 환급을 받는다 기존대로 이제 봤을 때 30평대 아파트를 한 23억, 4억 이렇게 매수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주변을 좀 보셔야겠죠. 근데 이제 주변에 그 완벽하게 비교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도곡동의 이제 아파트. 그래서 이거보다는 가격이 좀 낮게 형성될 걸로 보이긴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레미안 도곡 카운티라던가 레미안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단지 규모가 또 크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제 도곡 개포 한신 아파트가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보다는 좀 시세가 낮을 걸로 보이기는 해요. 그러면 지금 한 23억에서 4억에 30평대 매수를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레미안 도곡 카운티 보니까 한 30억 정도 실거래가 됐고요. 레미안 대치팰리스도 한 32억 8천 정도에 됐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최소 뭐 2, 3억 정도는 시세 차익을 누리실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이고요. 나중에 이제 일반 분양 나왔을 때 뭐 이런 아파트들은 사실 이제 일반 분양 당첨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그
뭐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나 뭐 주거 환경을 생각하셔서 이주할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좀 시간을 묻는 형태로 해서 지금 보고 개포하신 아파트 재건축 입주권 같은 것들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강남구, 강남 서초 뭐 이런 곳들은 지금 투기 가열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 거래를 하실 때좀 주의하셔야겠죠. 왜냐면 전매가 또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매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좀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 들을 잘 선별하셔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조합원 입주권 매수하시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시세 차익이나 또뭐 청약 경쟁률 같은 것들 봤을 때는 좀 개포동 쪽 접근이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요. 네, 하셔도 좋다라고 보이고요. 시공사를 최근에 선정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DL ENC고요. 여기 공사 규모는 이제 총 공사비가 4,300억 정도 된대요. 네, 그렇고. 평당 공사비 920만 원 제한돼서 요 정도로 이제 그 공사 계약이 되겠죠. 이제 물론 이제 착공 전에 또 한번 그 공사비 협상이 이루어지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공사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입찰에 그 단독 입찰은 아니고요. DL ENC랑 두산건설이 들어와서 이제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성사가 돼서 여긴 수익 계약으로 안 했죠. 네, 그렇게 돼서 DL ENC가 선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